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하고 고추밭의 고랑 사이에 제초제를 좀 쳐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제초제를 쳤는데 안 죽는 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농약사에 가서 좀잘 듣는 약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잘 죽는 제초제를 사와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풀이 잘안 죽는지 일단 저랑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게 잘안 죽더라고요. 이 풀인데 요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풀인데 혹시 이름을 아시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고랑고랑마다 이렇게 낮췄는데 안 죽었는 데가 요래 있어요. 고추밭도 똑같이 이렇게 안 죽어가지고 새파랗게 올라와 있는데 제초제를 일단 보여드리고 제초제를 태워가지고 텃밭과 고추밭에 일단 고랑 사이에 제초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약사에 가가지고 제초제 잘 듣는 것을 일단 사왔거든요. 일단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제초제는 비선택성 아라글라신입니다. 이거는 싸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는데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300ml고요. 이 글라신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20리터 말통 3개 정도 분량을 칠수 있거든요. 그 100ml씩 넣어가지고 치시면 돼요. 어지간한 거는 다 죽던데 안 죽는 게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농약사에 가가지고 더잘 죽는 약을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제가 사와봤습니다. 제가 농약사에서 사왔는 게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 자쿠사입니다. 자쿠사라고 하던데 요 뒤에 보시면은 뭐 여러 밭에 이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라신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진하게 해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요새 PLS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정량을 쳐서 죽이고자 해가지고 제가 자쿠사악 하는 것을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9,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좀 세네요. 제가 글라신 같은 경우는 이게 2,000원이니까 대략 10,000원으로 잡으면 한 5배 정도는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쿠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양으로 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요한 말통에다가 4통 정도를 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0ml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이한 병에 5통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500ml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통 정도 100ml씩 넣어가지고 쳐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안 죽었는데 그 풀에다가 일단 쳐보고 잘 죽는지 안 죽는지는 제가 약을 쳐서 차 후에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쿠사를 100ml 한 말통에 태워가지고 제가 일단 고추밭이랑 텃밭에 안 죽었는 풀에다가 이제 푹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텃밭에 치고 이제 고추밭에 나와봤는데요. 다른 풀들은 이게 다 죽는데, 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는 풀은, 안 죽고, 저기, 새파랗게 보이시죠? 저렇게 새파랗게 보이는 것들이 다그 풀입니다. 여기도 그렇지요. 이렇게 군데군데 살아있는 게그 풀이네요. 제초제를 한 일주일 전에 쳤었는데, 다른 거는 그진 다 죽었어요. 근데 요 풀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이쪽엔 좀 심하네요. 이렇게 고추가 덮일 만큼, 이렇게 저쪽으로는 멜간데 앞쪽에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왔는 게다그 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자쿠사를 쳐보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요거는 글라신을 쳤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쿠사를 일단 쳐보고 일단 결과를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라신을 치니까 거진 다 죽긴 죽는데 뭐 몇 가지 좀 풀들이 좀 잘 안 죽긴 안 죽어요. 저희가 일단 자쿠사로 바꾼 이유는 이풀 때문에 이풀이 좀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풀 죽이려고 일단 자쿠사 카는 걸 사와서 한번 뿌려봤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이풀이 좀 노르무리해지면 효과가 있겠지요. 이풀도 글라신으로 죽긴 죽는데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쿠사로 한번 쳐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단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뒤에 고추 자체가 이제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집보다 약간 초반에 클 때가 좀 늦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은 약간 늦은 것 같고 한 일주일 안쪽으로 저희도 이제 고추를 일정 부분 수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추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적게 나오다가 한 세 번째 물에 좀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는 한 다섯 번까지도 따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을 늦게 돼가지고는 뭐 감을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맨 끝물 고추는 잘 안 땁니다. 그냥 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추가 얼마만큼 잘 자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추 보이십니까? 고추가 나무는 쪼매나거든요. 근데 고추는 많이 달렸어요. 그 크기도 거진 다 한 뺨 정도씩은 다 되고 있고 일단 이걸 고추가 익으면은 이제 제때 따줘야지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커지겠죠. 영양분을 이쪽으로 많이 빼들어 먹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추가 지금 두 품종을 심었거든요. 한쪽에는 기대 만발 카는 거, 키가 좀 작은 거는 기대 만발이고 저쪽 뒤쪽에 대들복 하는 게 있는데 대들복 하는 거는 키가 좀 약간 크고 그렇네요. 반반 나눠서 심었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또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